자, 저기 모임의 분위기에 따라서 이제 컨셉 맞추고 이것도 또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. 아직 지금 약간 연습 중이긴 합니다. 네. 그런 일반적인 콜라보 샵의 느낌은 좀 아닌 듯한 이게 시계를 더 써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자꾸 박수! 내년쯤에 한 번 더 오실 테니까 자격증을 상품을 우리 제이반님이 마음에 드셨는 거 같네요. 해서 어떨 때는 음악도 만나기도 했는데 어떨 때는 꼭 함께 보내지 않는다. 아 그랬어요? 얼마나 잘했어요? 그래서 원메션을 막 하고 하다가 그날 수업하는 날은 다 원메션으로 진행이 되고 뭐 이래요. 학교 수업하다 보면 더 심해요. 그러니까 원형이라서 원의 형태라서요. 이 원형을 살리면 조금 그 원 따라서 이렇게 잔잔하게 들어가는 컨셉으로 보고 들어갈 거예요. 무대를 너무 디자인이 빠르거든요. 그래서 키고 원을 만들어 나왔고 요거를 좀 풀어내치는 거예요. 형태를 좀 다른 느낌으로 가게끔. 이거는 오늘 아침에 샀는데요. 이 맨드라미가 세상에 이렇게 가는 맨드라미가 있어요. 그래서 우와 예쁘다. 원래 살 생각 없었거든요 이거. 우와 예쁘다. 얼마예요? 2,000원이래. 와 엄청나게 사야되겠다. 원래 이렇게 빼먹게 되면 어쩌냐 그 느낌이 멋있나요? 속으로 그랬다는 얘기죠? 그러니까 속으로. 아 그치. 거기에서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이상할 것 실무 실자가 딱 기급을 한 거지. 그걸 어떻게 만들어? 이걸 어떻게 만들어? 알바 써야 되는데. 알바 써야 되는데. 직원이 세 명밖에 없고 나머지 알바거든. 알바도 지금 어떻게 교차하겠죠? 어떻게 황당하게. 그럴 때만 사장님은 우선은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 하겠고 사진은 벌써 단지까지 밖에는 집에지 그러니까 괜찮아 내가. 나 벌써 광고 지금 다 돌렸다. 너 이제부터 올해는 꼭 이렇게 가다. 그랬더니만 그 친구가 하글뛰면서 그래서 광고를 만드는 게 그 아크릴 판자에 두 장을 깔고요. 분무를 빵빵빵빵빵빵 뚫어놓고요. 그래가지고 어쨌든 끼워놓으면은 어쨌든 괜찮아요. 얘가 각이 이상하던 거 하든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1년도 써먹는다면서 직접 샵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예예. 또 이제 아직 본인 아시는 예 예전에 저기 샵에 있었을 때 그런 게 있어요. 남자가 손님을 받아서 꽃다발을 만들면 이상한 뒤에서 불신의 기운이 확 느껴져요. 이게 그런 거 싫어. 아 그래요? 저는 그 때문에 겁나서 꽃다발 거의 잘 못 만들고.